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체중 감량 효과입니다. 아. 칼로리가 안 들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섬유소는 들어오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이렇게 부풀린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가득하게.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이 생기잖아요.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칼로리도 들어있지 않고 포만감을 유지하니까 요즘처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여주실까요? 대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대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섬유소는 대장 안에 들어오면 수분을 잔뜩 흡수를 해요. 그래서 변의 부피를 크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장을 빨리 움직이게 해서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질환에? 대장 가운데서요. 변비에 도움이 되겠죠. 변비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고질적인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좋다는 뭐 약들도 많이 드시는데 많은 의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네, 뭘 많이 드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대개 보면 변비 앓는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식을 조금밖에 안 드세요. 그럼 당연하죠. 적게 먹으니까 적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섬유소를 비롯한 음식을 일부러 좀 많이 드시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심한 변비 환자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섬유소를 좀 일부러 많이 드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섬유소는 알다시피 이제 대장 안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장 안에 좋은 세균들을 많이 증식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제가 꼭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 세계 1등암이 대장암이잖아요. 근데 대장암은 그 전에 뭐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혹시 내시경 받아보셨나요? 용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용종, 폴립. 이렇게 작은 혹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아마 용종 한두 개 있다고 진단받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 용종이 어떻게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섬유소입니다. 네, 섬유소를 많이 먹으면 2009년도 미국 역학회지라고 아주 저명한 학술 잡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2,000명 대상으로 4년 동안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섬유소를 평소에 많이 먹으면 용종 발생률이 무려 35%나 확 줄었다. 용종 생긴 분들 특히 섬유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거 많이들 생기잖아요. 성인병.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낮추기가 어려운데 의학적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이 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돼요. 네, 섬유소를 하루에 한 3g 정도만 드시게 되면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수치로 10 정도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분들 섬유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섬유소를 너무 안 드세요. KBS